1977년 태생인 산디프는 어려서부터 군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매년 아버지와 함께 인도 해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며 자신도 꼭 해군이 되리라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산디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가 오자 의사가 되라는 부모님의 권유를 뒤로하고 몰래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합니다. 하지만 시력이 좋지 않았던 산디프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게 되고 낙심하던 산디프에게 여자친구 이샤는 군인은 해군만 있는 건 아니라고 넌지시 말합니다. 그 길로 산디프는 해군 사관학교를 포기하고 인도 육군 사관학교인 IMA에 지원했고 산디프가 의대로 지나가는 것을 원했던 부모님은 결국 산디프의 앞길을 응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초반 사관학교에서 산디프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교육생은 아니었습니다. 매번 훈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산디프는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IMA를 졸업하고 인도 육군 비하르 연대로 배치받은 산디프는 파키스탄과 마주하고 있는 국경에서 근무했고 2005년 인도 대테러 부대인 NSG 훈련 장교로 배치되면서 어린 시절 자신의 여자친구 이샤와 결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디프는 승진을 거듭해 소령이 되었고 NSG 산하 대테러 부대 SAG팀의 지휘관으로 거듭납니다. 한편 그 시간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는 인도 뭄바이를 돌아보고 정보를 모으며 인도를 혼돈에 빠뜨릴 거대한 계획을 준비합니다. 앙클 밸런 차이에? 깨트나 해? 10루페 포로 기체가? 하 오케이. 그리고 2008년 이들은 은밀하게 인도 뭄바이로 잠입하게 됩니다. 뭄바이에 위치한 타지마할 호텔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었고 Hello, my name is Shirley. 무장단체는 뭄바이 호텔과 미리 정해진 장소로 이동합니다. 아, 5분을 रुकिए हम आते हैं अभी. 응, 좋아. 그리고 이들이 설치해둔 폭탄이 폭발하자 계획한 대로 민간인과 관광객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불시의 공격을 받은 뭄바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일부가 타지마할 호텔로 도망가고 타지마할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자 이미 숨어든 또 다른 범인들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인도 경찰과 대테러 특수부대 NSG에게 들어갔고 인도 내무부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경찰이 먼저 투입됩니다. 산디프 역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받았던 휴가를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보며 대기합니다. 한편 무장단체 세력들은 객실을 돌아다니며 투숙객들을 사살하고 있었고 그 틈에 인도 경찰이 로비를 통해 진입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기부터 너무 열세였던 탓에 위층으로 진입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결국 인도 정부는 대테러 특수부대 투입을 결정하고 훈련 장교였던 산디프는 상관을 설득해 임무에 투입됩니다. 한편 그 시간 인도의 각종 미디어들은 아타투어 타지마할 호텔 앞을 지키고 있었고 각종 호텔 외부 상황을 속보라는 이름으로 방송 송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보들은 무장단체들 또한 보면서 이들은 호텔 외부 상황을 인도 방송을 통해 파악하게 됩니다. 대테러 특수부대의 도착 소식을 들은 이들은 호텔 내부에 많은 트랩을 설치하고 있었고 호텔을 폭파하며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당시 상황은 호텔 1층 로비는 경찰들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 외 다른 층들은 무장 세력의 거센 공격과 트랩들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있어 인도 경찰과 NSG는 인질의 숫자와 그리고 적들의 숫자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호텔의 도면까지 적들의 손에 넘어가 도면을 수기로 그려야 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루펜가?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NSG는 작전을 구상했고 토네이도처럼 한 층씩 위로 올라가며 적들을 제압한 후 인질들을 구출해낸다는 블랙 토네이도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작전을 실행하며 투숙객들을 구출했고 호텔 외부의 스나이퍼들은 NSG를 피해 올라가는 적들을 제압합니다. 한편 무장단체 세력들은 NSG가 검은색 옷을 입고 인질들을 구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도 검은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객실마다 숨어있는 투숙객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사살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투숙객 아이샤 아가왈은 호텔 객실 내부 깊숙이 숨었지만 바로 앞방에서 봤던 셜리가 눈에 밟히게 됩니다. 결국 아이샤는 셜리를 구해 자신의 방으로 데려오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방을 나서게 되고 방 입구에 누워있는 셜리의 아버지를 넘어 숨어있는 셜리를 찾게 되면서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이 시간 계속 수색과 구조를 이어나가던 NSG는 엄청난 학살의 현장을 뒤로한 채 더 많은 투숙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위층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간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동하던 또 다른 팀은 복도에 누워있는 투숙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산디프는 다른 NSG팀이 습격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스나이퍼들로부터 범인들이 인질들을 이동시킨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산디프는 곧바로 팀을 이끌고 인질들이 끌려간 곳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동 경로에서 적들을 만나게 되고 적들을 추격하는 도중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멈춰 폭탄을 제거하면서 많은 인질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스나이퍼들은 같은 층의 용의자를 발견하고 산디프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산디프는 다른 인원들이 인질들을 데려 내려가는 틈을 타 홀로 용의자를 추격하지만 이동 도중 인질을 만나 구출해 내려오게 됩니다. 산디프는 내려오던 도중 인질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곧 그자가 자신이 추격하던 용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산디프는 적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내 곧 범인은 인질을 앞세워 산디프를 공격하고 이어지는 아군의 지원에 범인은 인질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산디프는 바로 범인을 추격하지만 약간의 부상을 입어 지휘부의 명령에 호텔 로비로 철수하게 됩니다. 산디프 팀의 철수로 또 다른 팀이 호텔 옥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그 모습을 본 지역 방송사에서 또다시 속보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무장단체는 곧바로 옥상으로 달려가 공격합니다. 결국 옥상으로 침투하던 팀은 적들의 공격에 많은 사상자를 내고 철수하게 됩니다. 아군의 철수 소식을 듣게 된 산디프는 호텔 밖에 속보를 내보내고 있는 기자들에게 다가가 속보가 작전을 망치고 있다는 말을 하고 Not everything is about TRPs. Aap headlines ke aage kuch soch bhi sakte hain aap. Udhar logon ki zindagi ka sawal hai. 또 다른 정보를 넌지시 건넵니다. Try to understand. 기자들은 산디프의 말을 또다시 앞다투어 속보로 내보내고 अभी-अभी खबर मिली है कि 24 hostages मेज़नीन फ्लोर के स्विमिंग पूल के पास फंसे हुए हैं। 이 소식을 보고 있던 무장 단체는 속보를 믿고 수영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무장 단체는 산디프가 만든 함정에 걸리게 되면서 NSG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비주얼. NSG는 기세를 몰아 호텔 내부로 계속 진입했고 이글두 무장단체들을 제압하면서 인질들을 구출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상자 또한 발생해 호텔 로비로 다시 철수합니다. 한편 셜리를 데리고 있던 아이샤는 쓰러진 무장단체의 무전기로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무장단체도 듣게 되고 이들은 더 많은 인질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샤를 찾으러 움직입니다. 로비에서는 아이샤를 구출하기 위해 상의하지만 가장 위층에 있는 아이샤를 구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탓에 주저하게 되고 결국 산디프가 팀을 이끌고 자진해서 올라갑니다. 산디프는 팀원들이 엄호하는 사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하지만 정작 팀원들은 적들의 공격에 올라가지 못해 산디프와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산디프는 아이샤를 찾게 되고 합격하잖아요. 근처의 적들을 제압하고 구출을 시작합니다. 어머디. 하지만 내려오는 도중 적들의 매복에 걸리게 되고 간신히 아이샤를 탈출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자신은 부상을 입고 탈출하지 못합니다. 아군들은 산디프를 돕기 위해 올라가려 하지만 적들의 공격에 또다시 실패하고 결국 산디프는 마지막 교신을 남긴 채 홀로 매복한 적들과 싸우게 됩니다. 메이저. Don't come up. I'll handle them. 마지막까지 적들과 싸운 산디프는 아군들이 올라올 수 있게 적을 향해 총을 쏘고 자빗! 적들이 산디프의 총을 피해 몸을 숨긴 사이 아군들은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산디프는 부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2008년 11월 28일 31살의 나이로 전사합니다. 이 영화는 2022년 개봉한 인도 영화 메이저입니다. 뭄바이 타지마할 호텔 사건 당시 많은 투숙객들을 구출해냈던 인도 NSG 산디프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훈장인 아쇼카 차크라 메달을 받게 됩니다. 인도 영화 특성상 후반부가 과장되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인도 이외의 국가에서도 좋은 영화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각색된 부분과 실제 산디프의 활약에 대해서 추가 댓글에 정리해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개봉작 호텔 뭄바이와 같이 보시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이야기는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